세상에는요, 정말 성격 좋은 사람들 많아요. 참 성격도 좋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턱턱 그 손도 커요. 착 하고 정말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또 챙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세상에 교인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닌데도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가 놀라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성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성품과 우리 기독교의 성품과 이 성격 좋음이 뭐가 달라요? 아마 성격 좋다 하는 자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들의 활동도 대단하거든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성격 좋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지만 딱 목표는 두 가지예요. 자기나 그 사람이나, 둘이에요. 자기, 이게 뭐 자선 사업을 해서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좀 더 이렇게 높이는, 재산은 잃은 것 같지만 명예는 좀 높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목적이 있는 성격 좋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라니까요, 휴머니즘. 참 인간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돕겠다,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돕고 살자 하는 그 차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품이란 것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성격의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하고 전혀 그 차원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자신을 그 성품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니까요. 우리의 그 성격 속에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지치지도 않아요. 마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 땅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무엇인지 드러내라고,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 더럽고 추한 죄인 속에 성령께서 전삼으시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드러낼 자는 누구냐면 나야,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낼 자야. 그리해서 너의 성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성품 맺혀져야 돼요. 이 성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언어와 관계와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다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얻어서 기쁜 적은 없어요. 다 주셨는데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분인데 더 어둠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 얻어야 우리는 기쁘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 친한 것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의 방향은 더 어둠이 아니라 더 친함. 주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었어요. 귀신 쫓아내고 와서 보고할 때도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해라.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사라질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은 그 평화의 주님으로, 화평의 주님으로, 샬롬 에이레네, 그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평화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근데 이 땅을 보니까 평화가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너무 지쳐있잖아요.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여기저기. 그래서 그 평강, 그 만족함, 그 부유함이 없이 신음소리가 온 땅에 들리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에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늘에서 누릴 다시는 애통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속상함, 서로 미워함, 그 부딪힘 속에서 오는 괴로움, 탄식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고침을 주고 회복을 주고 평화를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 평강,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평안을 나눠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14장에는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어떻게 온 평안일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의 평안은 분명히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고 그랬는데 조금 좀 괜찮을까 싶으면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좀 괜찮을까 싶으면 또 다른 갈등이 연이어 터지는 그 이 땅의 평화가 아닌 아주 안정적이고 든든한 평화라고 그랬는데 그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평강일까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평화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 평화예요.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의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마음이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아버지께 맡겼어요. 이 모든 일들 참 인간 인성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의뢰함, 신뢰함,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며 이것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아, 믿지 않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숙제 안 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안 그렇잖아요. 할 것 안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다 순종했을 때, 의뢰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찾아볼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을 펴세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있대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또 평강이 있을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은 아뢰고 맡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오는 게 평강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평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그 평강을 가졌어요. 너희가 이 신뢰의 평강, 순종의 평강을 갖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례는요 갈등이 다 있어요. 뭐 별별 갈등이 다 있잖아요.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남북한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부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부부들 갈등 없으세요?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정말 그 애증이 함께하는 거예요. 뭐 기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사는 이렇게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갈등이 있고요. 아, 목회자와 교인들의 갈등이 있고요. 아, 뭐 목사님과 장로의 갈등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뭐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갈등이, 온 세상에 갈등이, 갈등 갈등 갈등. 다 문제 문제 문제. 편치가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그냥 그 회피하는 거예요. 막 밀어두는 거예요. 막 애써 막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은 어딘가 문제가 있고 골마 있으면 터지게 돼 있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일으킬 거예요. 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애써 밀어놔요. 그게 밀어놨다 5년 10년 뒤로 밀어놨을 뿐이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막 갈등으로부터 도망가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요. 아, 그냥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래가지고 막 죽어버려요. 물어보세요. 진짜 그 다 가서 무덤에 무서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요,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성질을 잊지 못해가지고 에라 내가 죽고 말지 해서 그냥 어떻게 했거나 막 발부었거나 그래요. 많이 그래요. 이 갈등이 있을 때요, 좀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잖아요. 다 문제잖아요. 또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어, 네가 그랬냐? 하면서 그 갈등의 대상자를 갖다가 끝까지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막 말로 공격하고, 막 태도로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공격해내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이 갈등을 이기 위해서 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까 갈등의 해결책의 하나의 극단이 자기가 죽는 건데요, 갈등을 일으킨 네가 한번 죽어봐. 죽여요. 갈등의 그 상대를 죽여요. 이런 극단들이 있어요. 밀어놓거나 공격하거나 때가 되면 한번 고발 한번 해볼까, 저거 내 손이 안 나가지면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죽고 싶다, 그것이 있어요. 이게 갈등의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이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 보는 거예요. 서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서로 좀 이렇게 그 밀고 당기면서 뭔가의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화해하는 것이에요. 나이스, 나이스예요. 그러나 퍼펙하지 않아요. 퍼펙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방법, 화목. 그 화목을 통해서 이 갈등의 문제가,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0절,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또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뭐 조종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주님께서 인생의 갈등의 문제를 보시잖아요. 평화의 왕이 참으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신음하잖아요. 그 신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그 갈등 때문에 싸움하는 그 소리,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신데요. 평화의 왕이신데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방법을 신뢰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은 것이에요. 이 십자가 화목은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너가 변화돼야 돼. 네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그렇게 해서 너만 좀 달라지고 네 언어만 달라지고 너의 태도만 달라지면 평화가 오잖아. 우리 가정이 정말 다시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거 다시 나눠주고 우리 다시 그렇게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너야 너. 너 좀 말만 좀 달라져 봐라. 너 좀 그 언어만 좀 달라져 봐라. 너야 너.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몸부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갈등의 문제, 깨어진 평강의 문제, 하나님과의 브로큰된 그 문제, 서로서로의 문제, 내면의 그 모든 그 참담함의 그 문제를 가지고 너야, 네가 해결해야 된다니까. 너만 달라지면 돼. 난 평화의 왕인데 내가 다 봤는데 너 이거 고쳐라, 저거 좀 잘해봐 하지 않냐시고 자기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화목의 길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너에게 달렸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화목이 가장 완전한 갈등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서로의 모든 문제, 우리 안에 내면에 내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막 자기 자신을 저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이런 얘기가 반뜩부터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고, 내 안에 그 불안해하고 화목하지 못한 내 안에 이 모든 모습들, 이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기 자신과의 이 깨어진 이 모든 불화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십자가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이 화목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앞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야, 너 누구하고 지금 불화하고 있잖아.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 드릴 예물을 두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 드림 참 귀합니다. 이 집회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해결 안 된 그 관계 있지 않나요? 아직. 근데 이렇게 미뤄뒀어요. 이 에서와 야곱은 알다시피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편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3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먼저 보내서 화목하게 돼요.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님을 앞세워야지 갈등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물을 보내요. 화목제물,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 갈등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들이냐고요.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 대단하잖아요. 같이 선교여행 1차 갔다 왔잖아요. 근데 2차 때 싸워요. 세상에. 바울이 싸워요. 힘이 다퉜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 착한 사람이고 다 괜찮아요. 근데 이들이 관점을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누구에 대한 관점이 달랐냐면 이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똑같은 일을 같이 봤는데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은 다시 기회를 줘서 데리고 나가자 바나바의 입장이었고요.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니다,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이랬어요. 이 갈등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그 관점의 차이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 삐걱거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시간을 지나면서 성숙하게 봉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바울이 마가 요한을 그리워하고 그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쳤고 몰아냈고 안 낸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다시 화합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품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에요. 미뤄둔 게 아니에요. 잠시 갈등이 있었고 쟤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 주저스러움이 있었고 또 그 마음에 그 아쉬움 가지고 바라봤으나 이게 아니지. 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용납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화합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성령. 지금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말씀 또 교제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갈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불렀는가? 딱 한 가지, 우리가 그 일들을 고치고 갈 일이 있다면, 아, 나는 이 열매가 약해, 이 부분이 사실 이 성령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한 열매라는 단수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좀 강하고 또 좀 그 다른 그런 칼날을 띠릴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함께 다 맺혀져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열매가 약하다, 특별히 이 평화의 문제, 갈등의 회복의 문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셨나요? 그 누군가요? 다시 그것들이 회복됐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지금 용납하고 있나요? 이 갈등을 밀어두고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 복음, 그 능력, 성령 안에서 맺혀질 평화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주님이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동안 미워했던 자,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자, 아이고 내가 죽고 말어, 죽이고 말어, 내가 저걸 갖다 고발하고 말어, 온 땅에 내가 드러내서 망신시키고 말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잖아, 씩씩거렸던 그 씩씩거림,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맞음과 무시함으로 지날 뿐,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데 너 알아라, 내가 너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너 알아라, 너는 내 영원한 상처, 그 상처야, 이런 것들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기에 버거운 예배겠으며, 우리가 얼마나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변화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변화되면 되겠어요? 누가 변화되면 좋겠어요? 누굽니까?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다른 자가 변화시키는 건 십자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방법은, 그 모든 문제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갈등을 일으킨 장모님도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었어요. 이 평화의 열매는 내가 죽음으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다른 자를 지적함으로, 열심히 논리를 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금 우리가 미루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만 화해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옆에서 같이 찬양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같은 파트에 속했을 뿐이지, 내 형제자매로 보기에는 옳지가 않지,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진정한 찬양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해 보세요. 아, 이제 본문 나오면 어떡하나 아직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본문 지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평강만 하시면 이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오늘 본문이 어디 있는가?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이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지쳤냐고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공격하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자들에게 구원, 곧 성과 각을, 그들을 둘로 진쳐, 성과 벽으로 둘로 진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견고한 성읍이 되며 그 안에서 노래가 솟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공격해온다. 아이고 또 끌려간다. 아이고 또 맞는다 하면서 너무너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당하고 치고 눌려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성과 벽이 돼 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그들을 둘러 진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이제 이 놀라운 그 믿음의 일들이 이 구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의로운 나라, 믿음의 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믿을 때에 평강에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의 산성됨과 방패됨과 그의 피난처됨을 믿을 때에 신실하게 그가 지켜줄 것을 믿을 때에 평강에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내면에서 내 주변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강은 주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주를? 구원의 주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가 행한 일은 완전하도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나를 온전하게 해방시켰도다. 주를 의뢰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무슨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맞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른 것을 의해서 평강을 누리려 하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높은 데라는 것, 솟은 성이라는 것,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다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방법들. 이것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올 거야. 높은 데 솟은 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피하거나 죽어버리거나 공격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냉담하거나 그런 것들로 진정한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의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주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할 것을 다 할 때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의 한 단어인 것입니다. 정직하다. 자기의 그 모든 행할 바를 부끄럼 없이 행했다라는 그 일을 정직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의 그 평강은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온 평강이라고 그랬고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뢰함으로 죽은 그 십자가를 앞세우며 나가고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 너희의 평강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리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등과 싸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높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솟은 성에 내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적해 봤습니다. 너 그러가지 말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어 봤습니다. 제가 다 논리를 차근차근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분명히 알아들으려고 고함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까봐 수군수군되며 이 얘기가 들어가도 내가 하기도 했습니다. 비난도 비판도 정죄도 그렇게 내가 논리도 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주의 그 방법, 십자가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 화목제를 앞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이 문제입니까? 동생이 문제입니까? 지금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십자가 굳게 붙잡고 주님은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십니다. 주의 방법만이 나의 안전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살아드릴 때에 그때 진정한 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노래하리라. 그 노래가 온전한 구원의 방법,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 되고 한 가족 된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축복할 때에 그때 진정한 노래,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며 주님께서 받으실 찬양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는 평하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 나의 평화, 하나님과의 인간간의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저가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주의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로님도 배웠고 집사님도 배웠고 권수도 배우면서 주 안에서의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많이 아쉬웠지요. 용납해 주세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해갑시다. 눈으로 설교를 우리가 만들어갑시다. 우리 좀 오늘 좀 여러 사람 만나세요. 10분이건 20분이건 그 시간이 다 아니면 30분이건 좀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이 공간에서 앞에서 만나세요. 서로 고백하세요. 내가 그동안 사랑을 잘 표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저 우리가 다니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화목제물 그 예수. 그 예수. 그 예수. 주는 평화.